6번 가로로 사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형용사 이것 하다는 성격이나 행동, 태도 따위가 맺고 끊는 데가 없이 흐리멍덩하다를 이르는 말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김기설 씨. 물렁팥죽. 물렁팥죽. 아닙니다. 형용사의 어근을 묻는 문제였거든요. 백유선 씨. 물렁하다. 물렁하다? 아닙니다. 자, 김영찬 씨와 방지민 씨 두 분에게 기회 있습니다. 김영찬 씨. 물렁물렁하다. 물렁물렁하다. 물렁물렁. 아닙니다. 너무 이 물렁물렁의 늪에 빠지시는 것 같은데요. 방지민 씨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5초 드립니다. 자, 이것 하다의 뜻은요. 성격이나 행동, 태도 따위가 맺고 끊는 데가 없이 흐리멍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더운 기운이 약간 있는 듯하다. 백유선 씨. 5초 드립니다. 심미지근하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 분에게 기회 있습니다. 김영찬 씨, 방지민 씨. 방지민 씨?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 아닙니다. 자, 감점이 되셨고요. 지금 김영찬 씨, 김기설 씨 두 분에게 기회 있습니다. 김기설 씨. 미적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미적지근. 정답입니다. 이 다른 분들 다 틀리는 이 문제 김기설 씨가 맞춰내셨습니다. 야, 자격증만 12개라고 하셨는데 자격증 시험을 그럼 12개를 위해서 엄청난 시험을 보신 거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했는데요. 네. 객관식 시험에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 자격증 12개는 합격을 했는데 우리말 겨루기에서는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부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격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책을 사게 되면은 먼저 목차를 복사해서 그걸 다시 또 제가 직접 써봅니다. 네.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새새틈틈으로 그걸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말 겨루기도 그럼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예, 좀 있는데요. 아이고. 쉽지 않아요? 아, 예, 쉽지 않네요. 야, 그래도 이 문... KBS